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 중에서 멀티플라이와 스크립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이 블렌딩 모드 중에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크니나 멀티플라이, 컬러번 이쪽, 이쪽으로 와보면은 흰색 영역을 통해서 밑에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즉, 두 개의 레이어가 블렌딩 될 때 어두운 픽셀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멀티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영역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더 어두운 픽셀들이 보입니다. 검정색 영역으로는 밑에 픽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멀티플라이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얘를 잠깐 감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특정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흰색 영역과 검정색 영역,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나눠졌을 때 이 밝은 영역을 통해서 그 밑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한번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얘 지금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는데 흰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로 가서 인버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검정색과 흰색 바뀌었습니다. 이제 밑에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으면 어두운 색이 기본적으로 위쪽에 나타나고 밝은 색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엔 반대로 이 블렌딩 모드 중에서 위에 어두운 영역을 통해서 밑에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이쪽 스크린 모드로 옵니다. 이 라이튼부터 보면은 검정색 영역으로 밑에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이쪽 위에 다섯 개는 두 개의 레이어 중에서 어두운 픽셀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밑에 쪽 블렌딩 모드들은 밝은 픽셀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 스크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를 잠깐 보면 이 검정색 영역을 통해서, 흰색 영역은 그대로 여기가 나타나면서 검정색 영역을 통해서 밑에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 리터칭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흰색과 검정색으로 됐을 때 특정 색상 영역을 통해서 밑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때 스크린 또는 멀티플라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블렌딩 모드는 사진을 리터칭 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합성 작업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며, 그리고 결과물도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